뭐냐 저번에 온드라스에서 계속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좀 더 여유도 찾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네, 힘냈어요. 옛날에도 같이 뛴 적도 있지 않나요? 네, 17세 때. 네. 마음이 잘 맞아요. 네, 그래도 분위기상 92년생이기도 하고 같은 동갑이기도 하고 또 같이 좀 계속 자주 어울리고 다니기 때문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응원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그거는 선수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유를 가지면 자신감 있게 너의 장점을 다 보여주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명씩 잡고 얘기해 주세요. 네. 들어갈 때 이제 피치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한마디씩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페널티킥으로 이렇게 골을 먹었지만 그래도 플레이 자체는 저도 밖에서 경기력 보았기 때문에 경기력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결과와 상관없이? 네. 패딩전에서 이런 경기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힌트가 좀 나왔던 경기였나요? 네, 아무래도 좀 세네갈전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저희가 위를 점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경기를 안 뛰었고 저는 위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위에서 봤어요? 같은 벤치가 아니고 관중석에서? 네, 저는 그때 타박상 입어가지고 그래 경기를 안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잘 볼 수는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위에서 봤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경기를 잘 봤던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스웨덴 선수 중에 부상이 나와가지고 웨스터슨도에 있는 선수가 한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선수한테 이제 정식 정보를 한번 캐야 되지 않을까. 네. 아, 그 아직은 연락 안 드렸지만 일단 제가 국가대표라는 곳에 이제 처음 들어왔잖아요. 또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경기장에서도 도와주시고 많은 이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아, 그 와중에 스웨덴 얘기도 먼저 해주시기도 하고요. 스웨덴 네. 코치한테. 네. 선생님 뭐 많이 물어보셨어요? 스웨덴 일단 스웨덴보다 이제 제 장점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얘기 먼저 하고. 코치님 말씀해주신 문선민의 장점은 뭔가요? 일단 죽어라 이렇게 전방 앞발고 계속 이렇게 수비를 괴롭히면서 수비를 지치게 만들어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크게 떴어 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있어 저기 안쪽으로 한 바퀴 도세요. 티나미 이쪽으로 쪼니 안쪽으로.